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 강사 이다지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세계사 공부해본 적 있으세요? 어? 다 있어 경험이? 선생님이 세계사 특강에서는 세계사가 어떤 과목이고 어떤 거를 배운다고 이제 그 부분을 느끼고서 이제 가면 될 것 같아. 세계사를 선택 과목으로 하려고 할 때 망설여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세계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떨 것 같아요? 범위가 엄청 넓고 외울 내용 많을 것 같고 방대할 것 같고 막 덕후들이 많아서 등급 잘 안 나올 것 같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사실 어떤 범위 정도를 다루는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알면 훨씬 더 세계사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세계사 하면은 뭔가 나랑 되게 동떨어진 이야기 같지만 세계사뿐만 아니라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의 역사에 대해서 흐름을 이해하는 걸 통해서 오늘날의 사실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이랑 가장 가까운 시기부터 가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뭐라고 부르죠? 현대라고 하죠. 현대사회. 지금의 오늘날의 모습을 만들어준 가까운 시기의 시기를 근대라고 표현하고, 근대와 현대를 묶어서 우리가 근현대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근대 시기 이후를 성인 이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성인 이전의 고등학생 정도에 해당되는 시기를 근세 시기라고 하고, 근세 전에 중학생 시기를 중세, 초등학생 시기를 고대. 고대 이전에는 신생아일 거 아니야. 역사적으로는 선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사에서는 이 선사 파트에서 여러 가지 인간다움을 갖춰가는 문명에 대해서 공부를 해. 자, 문명이라고 하는 건 세계 몇 대 문명이 있다고 배웠었어요? 4대 문명이 있다고 배웠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고 황하 문명과 인도 문명이 있는데,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비교하는 문제가 항상 1번 문제로 출제가 돼요.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역사를 잘 알려면 여러분들이 무작정 외우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 계속해서 이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본질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현상이 나오면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들어갑시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탄생됐던 지도를 먼저 보면, 지도에서 이집트 문명은 이 나일강가에서 탄생하게 됐어. 4대 문명은 모두 다 큰 강을 끼고서 발달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옛날에는 KTX도 없고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으니까 교통의 중심지이자 물자가 모이는 곳이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이 탄생하게 됐던 거지. 그 중에서 이집트 문명을 탄생시킨 것이 바로 나일강이었는데, 이거의 특징을 알아야 돼.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했어. 근데 강물이 범람하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넘쳤다는 거야. 이집트 사람들한테 나일강의 정기적인 범람은 신의 축복이라고 불릴 정도로 좋은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땅에도 회복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하는데, 땅에 회복할 수 있는 힘은 땅의 영양가에서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근데 강물의 밑바닥에 있는 땅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가가 있었고, 이 밑바닥에 있는 땅이 정기적인 범람으로 밖으로 한 번씩 이렇게 나올 때마다 주변에 있는 땅이 굉장히 비옥해져서 농사가 잘 됐던 거지. 이런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집트는 굉장히 풍요로웠대. 그리고 지도를 보면 이집트 앞쪽이 지중해도 있고 홍해도 있잖아. 바다로 가로막혀 있고 뒤쪽은 사막으로 가로막혀 있어서 외부에서의 침입이 사실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웠겠죠. 폐쇄적인 지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행운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다른 민족의 침입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나라 자체가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가 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풍요롭고 평화로우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생각을 한 거야.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면 이 세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잖아. 아, 행복한 순간 있으면 아, 이거 진짜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듯이 이집트 사람들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뭐가 두려워질까? 죽는 게 두려워지겠지. 죽으면 이 세상이 끝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죽음 이후에도 세상이 이어질 거라는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 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뭐라고 부르죠? 사후세계.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이 엄청나게 발전을 한 거야. 이 사후세계를 역사적인 용어로는 조금 더 고급지게 표현해서 다가올 내자, 세상 세자를 써서 내세적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지만 영혼은 살아있어서 막 전 세계를 여행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사후세계를. 그런 다음에 다시 자기의 육신으로 돌아왔을 때 그 육신이 썩어 있으면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의학적인 처리를 해서 뭐로 만들었지? 미라로 만들었던 거죠, 미라. 그래서 의학이 발전했어. 미라를 만드는 방법 아세요? 이 시신이 썩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되니까 날카로운 걸 콧구멍 같은 데로 넣어가지고 뇌수도 빼고 장기도 빼게 되는데 되게 특이하게도 장기 중에 하나는 남겨놨대.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모두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서 심장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심장을 넣어놓고 미라를 만들었던 거지. 사람만 미라로 만든 게 아니라 실제로 너무 사랑했던 동물들도 미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집트에서 19세기에 무려 20톤이나 되는 고양이의 미라가 발견이 된 적도 있어. 그 고양이의 미라를 보관을 하려면 박물관이 7개 정도가 필요했는데 당시 이집트 정부에서 그거를 해나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서 엄청난 문화유산이잖아. 근데 그거를 다 갈아가지고 동물 사료로 줬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미라로 만들었고 죽은 이후에 세계가 있는데 사실 사후세계에 다녀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모두들 걱정을 했던 거야. 그래서 미라 옆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한 매뉴얼, 안내서가 들어가 있었어. 그 안내서를 사자의서라고 표현하죠. 사자의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그런 거였어.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미라였으면 이다지는 살아생전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를 변호하는 걸 쓴 거야. 사람이 죽으면 죽음의 신인 오시리스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글을 써놓았던 것들이 이제 사자에서에 남아 있었던 거지. 자, 이집트는 풍요롭고 평화로웠어. 이민족의 침입이 많았다 그랬어요? 적었다 그랬어? 적었어. 그러면 왕권은 강할까 약할까? 강할 수밖에 없겠지. 외부에서 쳐들어서 왕을 끌어내리고 하는 일이 적었으니까. 왕권이 어느 정도로 강했냐면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믿었는데 그 태양신 이름이 라였어. 근데 왕을 뭐라고 불렸냐면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여러분 한 번은 들어봤을 텐데 뭐라고 불렀을까? 파라오라고 부른 거야, 파라오. 그러면 왕의 거처가, 죽은 이후의 거처가 초라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집트 하면 딱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풍경이 이 넓은 사막에 세목골 뭐가 딱 떠올라. 피라미드지. 왕의 거처로 피라미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왕을 지켜줄 수호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피라미드 앞에는 스핑크스, 수호신으로 세워놓게 되죠. 이게 사실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는 수능 내용의 모든 내용이야. 그러면 이집트랑 정말 가까운 곳에서 탄생한 문명이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같이 비교해서 짤막하게 볼 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큰 강 유역에서 발달했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서 발달한 문명이다 라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데, 자, 똑같은 상황처럼 보이지만 정말 가까운 지역이지만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 강은 나일강이랑 마찬가지로 범람을 했어. 근데 이 범람이 사람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비정기적 범람이었어. 예측할 수 있는 범람은 신의 축복이었지만 비정기적으로 범람하는 건 그냥 자연재해랑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은 심지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신이 이 강물이 범람을 할 때마다 주변 지역을 유지보수 공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 유지보수 공사를 하다가 너무 하기 빡세니까 그걸 대신하게 만들려고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는 지역이었을 정도로 이게 힘든 삶이 이어졌다는 거지. 이 비정기적인 범람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고, 심지어 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를 생각하면 사막을 생각하기 쉽지만 이 시기까지만 해도 사막화가 진행이 거의 되지 않았을 때였어. 그러니까 뻥 뚫린 육지를 통해서 이곳저곳에서 이주하러도 많이 오고 쳐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지.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평화롭고 풍요로운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거지. 여러분 이제 곧이어서 고3이 되면
되게 걱정이 되죠. 고3 생활이 어떨까 하는. 근데 고3 공부를 해나가면서 아 영원히 고3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냥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 그냥 지금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먼 훗날 내가 죽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생각까지 하기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도 그랬어. 굉장히 비관적이었어. 여러분 사람이 비관적이면 안 좋은 일 있고 그러면 점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점성술이 실제로 굉장히 발전했었던 지역이야. 사람들이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인 편이었어. 내세적 세계관이 이집트에서 발전했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현세적 세계관이 발전하게 된 거야. 여러분 최근에 나온 마블 영화 중에 그 마동석 씨가 영웅으로 출연한 영화 혹시 아세요? 이터널스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마동석 씨가 연기한 역할의 그 캐릭터 이름이 길가메시였어. 길가메시 서사시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대표적인 서사시로 길가메시가 어떤 인물이냐면 우르크의 한 왕인데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라고 불린 사람이었어. 근데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신이 길가메시를 혼내준다라고 하면서 엔키두라고 하는 신의 대리인을 보낸 거야. 근데 엔키두랑 길가메시가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다툼을 끝낸 이후에 서로 절친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신이 혼내주려고 보내는데 둘이 같이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고 다니게 되면서 신이 너무나 분노해서 신의 대리인이었던 엔키두를 죽여버렸어. 이때 길가메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슴 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된 거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거지. 그래서 길가메시가 계속해서 여행을 다니면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녀. 근데 어디에 가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영생을 찾는 방법을 얻지 못하다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죽지 않을 수 있는,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로초를 얻게 된 거지. 아 이제 이거 먹으면 나 그냥 평생 살 수 있다라고 하고서 잠에 들었는데 그 잠에 들었던 순간에 뱀이 불로초를 가져가 버려. 길가메시가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신이 메시지를 주지. 인간의 한정된 몸으로 신의 세상을 탐닉하려고 하지 마라. 집에 돌아가서 너희 부인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따뜻한 물에 목욕하고 맛있는 거라 먹어라.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 사후 세계의 영원한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 현세적, 현실에 만족하고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왔던 거죠. 길가메시 서사시랑 비슷한 게 이집트에서 나왔다면 이집트의 그 낙관적이고 평화롭고 풍요로운 특성상 여기에서 만약에 똑같은 서사시가 나왔으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근데 길가메시 서사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성격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지.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오리엔트 문명이라고 하는데 이 오리엔트 문명의 영향을 받으면서 고대 서양의 문화가 싹트게 돼. 서양사에서 고대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건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어. 평가원에서 무려 7년 연속으로 한 명의 사나이를 연속해서 출제한 적이 있었어. 그 사람이 바로 로마 시대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2022학년도 수능에서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를 평가원의 남자라고 부르기 시작했거든. 이 옥타비아누스를 빼놓고는 로마 시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옥타비아누스의 아버지가 바로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엄청난 권력자였었거든. 그러니까 군인 정치가였는데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나오게 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러시아 문화권에서 황제를 일컬을 때 차르르라고 얘기하거든. 그 차르의 어원도 카이사르에서 오게 되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용어 중엔 제왕절개 있지. 제왕절개 한다 할 때 그 제왕이 카이사르 이언이라고 써있는 그 단어야. 카이사르의 이름을 그대로 제왕으로 번역을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 제왕절개에 카이사르의 이름이 붙게 된 게 카이사르가 제왕절개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한 기록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 그 기록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아마도 왜 우리나라 막 유명한 사람들 잃어보면 아래서 태어나고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꾸며진 이야기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카이사르는 군인 정치가였는데 어느 나라의 역사관 간에 나라가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탱크를 몰고 군인 정치가가 등장을 하거든. 그런 군인 정치가 중에 한 명이었고 이 카이사르가 등장했던 시기는 세 명의 군인 정치가가 나라를 이끌어간다라고 해서 삼두 정치 시기라고 불렀어.
근데 카이사르가 3명 중에서도 독보적으로 전쟁도 잘 수행하고 인기도 많게 되니까 카이사르를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그래서 이 카이사르가 갈리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을 때 나머지 세력이 이 작당을 해서 짝짝꿍을 하고 난 다음에 카이사르한테 이 편지를 보냈어. 너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갈리아에서 다시 로마로 넘어올 때 무기도 다 버리고 군인들도 다 버리고 너 혼자 홀몸으로 들어오면 쿠데타를 일으킬 생각이 없다고 인정을 해줄게. 근데 너 무기 가지고 들어오면 쿠데타 일으킬 생각이 있다고 간주할 거야 라고 하는 경고장을 받은 거야. 갈리아에서 로마로 넘어가는 곳에는 루비콘 강이 흘렀거든. 카이사르가 고민을 한 거지. 루비콘 강 앞에서 만약에 루비콘 강을 내가 데리고 있는 군인들도 놓고 무장을 해제한 다음에 들어가면 그냥 죽은 목숨 아닐까? 그래서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으니까 루비콘 강을 자기가 무장한 상태로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위기를 극복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카이사르가 위기에 빠졌던 상황이 있었어.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당시에 맡고 있었던 직책이 임기가 1년이었는데 카이사르가 자기가 워낙에 전국민적인 인기를 받고 있으니까 임기를 1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걸로 바꾼 거야. 사람들은 불안했어. 당시에 로마는 왕이 없는 정치 형태였거든. 근데 카이사르가 자기가 왕이 돼서 독재를 하려고 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걱정을 했던 사람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야. 그래서 카이사르가 3월 15일에 그 회의를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14명의 암살자들이 나타나서 카이사르를 동시에 찔렀어. 23번이나 찔러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카이사르가 이렇게 막 피가 흐르게 되니까 정신이 아득해질 거 아니야. 정신이 아득해지는 가운데서 앞에를 봤는데 자기 양아들이었던 브루투스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을, 이 역사적인 상황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이 희곡을 썼던 여러분들 모두 아는 사람이 아마도 이 시기에 카이사르는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말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희곡 대사 로 남겨놓은 거지. 이 카이사르의 의부 나들이 바로 옥타비아누스였어.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는 사실 뭐를 걱정했을까? 나도 권력이 강해지면 누군가가 나한테 누명을 씌워서 죽이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사람이야. 그래서 당시에 옥타비아누스가 어떻게 했냐면 이 로마의 운명을 건 전쟁을 하게 됐었는데 상대방 쪽은 이집트 세력이었어. 정말 신기하게도 세계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거, 이집트의 최고의 미녀 여러분들 누구 알고 있어? 클레오파트라. 이 클레오파트라와 당시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의 라이벌이었던 안토니우스가 한편이 돼서 로마와 이집트가 한축이 돼서 전쟁이 벌어졌어. 이 전쟁을 악티움 해전이라고 하는데 이 힘들었던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면서 로마 사람들이 이 옥타비아누스를 엄청나게 추앙하기 시작한 거지. 로마의 이 원로원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당신은 진짜 존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주는데 그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야. 근데 인기가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한편으로는 좀 불안할 거 아니야. 아, 존엄원자라고 하고 이러다가 누가 또 나 독재한다고 막 암살하려고 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 스스로를 항상 겸손하게 뭐라고 낮춰서 불렀냐면 저는 로마 제1의 시민일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 로마 제1의 시민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프린캡스야. 여러분, 프린캡스에서 캡 빼면 프린스잖아. 실제로 왕자의 어원이 되는 프린스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된 거지. 우리 지금 주제 테마 두 개 배워봤잖아요. 요거랑 관련해서 실제 수능 문제 풀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2022학년도 수능 1번 문제인데 요 정도 배운 걸로 풀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가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요 맨 아랫줄 보면 미라를 매장할 때 사자의 서와 함께 이러한 유물을 넣었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쉽게 여러분 무슨 문명? 이집트 문명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정답은 2번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세웠다라고 하는 걸 고르면 되고 1번에 해당하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남겼다도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이게 2번 문제였어.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그림은 18세기 프랑스에서 제작된 것으로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벌어진 해전을 묘사하고 있다. 우측에는 안토니우스의 함대가 있었다. 그의 함대는 클레오파트라 등의 함 연합군이었다. 좌측에는 여러분 누가 싸웠을까? 옥타비아누스가 싸웠겠죠.
옥타비아누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정답은 2번 스스로 프린캡스라고 불렀다 라고 하는 내용을 고르면 됩니다. 자, 요게 고대 파트에 대한 내용이었어. 고대 그리스 로마 시기를 지나면서 특히 로마 시대 말기에는 사상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원래는 크리스트교가 이단으로 취급받아서 사람들이 지하세계에서 막 예배를 진행해 나갔거든. 이단 종교 믿으면 엄청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로마 제국 말기 시기가 되면은 이 크리스트교가 공식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야. 그러면서 그 이후에 중세 시기에는 무려 1000년 동안 크리스트교가 유럽 전역을 장악을 하면서 사람들은 신의 품 안에서 태어나고 신의 품 안에서 죽는 신의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게 돼. 이게 미들 에이지 중세라고 불리는 시기인데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 중세시대가 전개되어 나가는 거야. 이 중세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신중심의 세계관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언제까지고 신중심의 세계관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는 없었을 거 아니야. 점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신중심에서 다시 인간중심의 문화로 바뀌어오기 시작했어. 이 변화의 여러 가지 동력 중에서 하나가 전쟁이었는데, 신중심에서 다시 인간 중심으로, 특히 왕을 중심으로 한 인간 중심의 세계로 바꿔놓는데 큰 역할을 했던 전쟁이 14세기에서 15세기까지 벌어졌던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이야. 실제로 100년 동안은 아니었고 14에서 15세기에 걸쳐가면서 영국과 프랑스 간에 일어났던 전쟁인데,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는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 일단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어. 쉽게 얘기하면 프랑스의 통치자가 죽었는데 그 다음에 왕위에 오를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어. 근데 프랑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여러분, 한국에 왕이 죽었는데 혈연적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일본에 있으면 일본 사람이 와서 통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니까, 프랑스에서도 샤를 왕세자를 이제 다시 전면에 내세우게 되면서 프랑스에서는 아니야 우리 속에 왕위 계승권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근데 모든 전쟁은 여러분 무조건 돈이랑 관련되어 있어. 이 시기도 마찬가지로 당시에 모직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모직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었던 지역이 플랑드르 지역이 있었어. 이 플랑드르 지역을 사이에 두고서도 사실상 싸움이 일어났던 거지. 모직물을 사이에 두고서 완전히 영국이 우세했어. 일단 영국에는 전쟁 천재라고 불렸던 흑태자가 전쟁을 이끌어 나가기도 했고, 영국의 궁수들이 활을 진짜 잘 썼거든. 어느 정도로 잘 쐈냐면 프랑스에서 영국 궁수를 잡으면 제일 처음 했던 일이 손가락을 자르는 거였어. 활을 쏠 때 이렇게 당겨서 활을 쏘게 되니까 이쪽에 있는 손가락 두 개를 잘랐던 거야. 그래서 영국 군인들은 100년 전쟁 중에 서로를 만나게 되면은 야, 나 괜찮아, 나 안 죽어서 나 살아있어, 몸이 성해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손가락이 잘리지 않아서 V를 하는 것이 나 괜찮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시였대. 우리가 이렇게 사진 찍을 때 V 하는 게 여기서 나오게 되지. 주의할 점이 여러분, 거꾸로 하면 지옥에나 떨어져라래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반드시. 근데 반전의 기틀이 마련이 된 게 한 소녀가 등장을 했거든. 굉장히 씩씩한 여전사 같은 사람 보면 뭐라 그래? 잔다르크. 프랑스의 시골에서 살았던 소녀의 등장으로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돼. 어느 정도로 시골이었냐면 잔다르크는 어느 정도 청소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도 글을 알지를 못했대. 문맹이었을 정도로 완전 깡촌 시골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천사들의 이 하늘이 내린 계시를 받게 된 거야. 프랑스 왕세자를 도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라 라고 하는 신의 목소리를 듣고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프랑스 시골 처녀 잔다르크가 샤를 왕세자가 있는 곳으로 갔어. 그런 다음에 내가 신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왕세자를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그래도 시험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왕세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왕세자가 저쪽에 엄청 멋있는 옷을 입고서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런데 잔다르크가 그쪽으로는 가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은 무리 속으로 가서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한테 전하, 왜 이렇게 누추 한 곳에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한 거야. 알고 보니 잔다르크가 진짜 신기가 있는 사람인지를 보려고 왕세자의 옷은 하인에게 입혀서 다른 자리에다가 놓고, 실제 왕세자는
평범한 사람의 옷을 빌려입고 무리 속에 섞여 있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맞췄던 거지. 잔다르크는 진짜였던 거야. 이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인해서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돼. 잔다르크가 전쟁을 너무 잘해서였을까? 아니지. 신이 선택한 소녀가 프랑스를 위해 싸운다 라고 하는 생각이 프랑스 사람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줬던 거지. 잔다르크의 삶은 사실 불행했어요. 이 전쟁 중에 영국군한테 잡히게 되었고 영국 쪽에서는 잔다르크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현상금 같은 거를 걸어서 이 돈을 지불하면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잔다르크의 도움을 크게 받았던 프랑스의 왕세자는 잔다르크가 너무 큰 영웅이 되니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녀가 계속해서 있으면 자기의 위상이 추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응하지 않았고 잔다르크는 당시에 종교 재판을 부가 돼서 마녀라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되지. 어쨌건 간에 역사적으로 큰 변화의 장을 가지고 오게 된 사람이 잔다르크였죠. 이것도 수능 문제에 나왔어. 100년 전쟁. 가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샤를 4세의 사망 이후 왕위 계승이 불분명해진 상황 속에서 가라고 하는 나라의 에드워드 3세는 나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왕위 계승 분쟁이 있었다 정도만 파악하면 되고 이후 양국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전쟁이 발발하였다. 초기에는 가라고 하는 나라가 우세했는데 잔다르크의 활약으로 나가 전세를 역전시켰대요. 가는 영국, 나는 프랑스겠지. 가와 나 사이에는 플랑드르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대였던 근세 시대는 드디어 뭐가 꼽히냐면 왕권이 엄청나게 강한 절대왕정의 시대가 돼. 프랑스 절대왕정을 이끈 사람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자료를 준비했어.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별명은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발레하는 걸 좋아했고 발레에서 자기 역할이 태양이었기 때문에 태양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 누군지 아세요? 루이 14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짐이 곧 국가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지.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치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왕의 주치의면 공부를 진짜 많이 했던 사람일 거 아니야.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의대를 나온 사람인데 당시에 프랑스는 소르본 의대가 최고였거든. 그래서 루이 14세의 주치의가 소르본 의대 출신의 인물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의학적 지식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던 거야. 모든 감염은 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루이 14세한테 물과 접촉하는 걸 금지해서 루이 14세는 평생 동안 두 번 정도밖에 못 씻어 봤었대. 향수가 발달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심지어 루이 14세가 이빨이 썩어가지고 치통이 너무 심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주치의가 생각하기에는 아니 치통은 평민이나 천민이나 느껴야 되는 고통인데 왕이 이걸 느끼게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치아를 다 뽑아버렸어. 치아가 없으면 치통이 없잖아. 근데 치아를 뽑는 과정 속에서 턱뼈도 부러지고 여러분 알 해봐요. 알. 알 하면 혀가 닿는 천장 있지. 거기도 이제 함몰이 된 거야. 그래서 귀족이 루이 14세가 초대를 해가지고 만찬장에 초대를 받은 루이 14세는 천장이 뚫려 있잖아. 이렇게 입으로 마신 와인이 루이 14세의 코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었대. 루이 14세를 모시는 여자들은 악취가 너무 심하니까 정말 향수를 한 통을 다 써가면서 루이 14세를 상대해야 됐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타깝게도 루이 14세는 그 주치의한테 죽을 때까지 감사하면서 지냈대. 그 때문에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절대왕정의 시기였기 때문에 루이 14세는 프랑스의 정말 강력한 화려한 왕권을 상징하는 궁전도 지었어. 프랑스 여행 가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꼭 여러분 파리 외곽에 있는 이곳 가보기지 않아요? 어디지? 무슨 궁전? 베르사유 궁전. 바로크 양식이라고 하는데 크고 화려하게 웅장하게를 표방하고 있는 특이하게 베르사유 궁전은 여러분 화장실이 없어요. 다 개인 전용 변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베르사유 궁전에서 연회가 열리면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은 사람들은 정원으로 막 뛰어들어갔대. 개인 변기를 안 가져온 사람은. 정원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정원에 들어가지 마시오라고 하는 팻말을 세워놨는데 그 팻말을 에스티키에라고 해서 오늘날 에티켓의 기원이 된다라고 하는 학설이 남아있을 정도로 베르사유 궁전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로도 이제 남아있는 거지. 프랑스에 루이 14세가 있었다면 영국은 요 사람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엘리자베스 1세가 있었어. 굉장히 통치를 잘했던 엘리자베스 1세의 별명이 처녀왕이었거든. 결혼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남긴 말이 짐은 국가랑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던 사람이었어.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됐던 계기가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1세의 아버지가 세계사적으로도 진짜 중요한 분인데 영국에서 당시에 최고 미남 사항이었대. 헨리 8세였거든? 이렇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 헨리 8세가 여성 편력이 좀 심했어. 이분의 첫 번째 부인이 캐더린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사실 자기보다 연상이었고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략 결혼식으로 했단 말이야. 비하인드를 얘기해주면 헨리 8세 원래 형이랑 결혼했던 사람이야. 근데 형이랑 첫날 밤도 치르기 전에 형이 죽게 되면서 외교적인 관례로 딴 나라에서 데려온 신부니까 이제 헨리 8세랑 결혼을 시켰던 거지. 근데 그 둘 사이에서 헨리 8세가 빨리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이도 태어나지 않았고 다시 캐더린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도 너무 없었던 상황에서 이 캐더린의 몸종이었던 엠블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꾸 눈에 들어온 거야. 그래서 엠블린한테 자기의 첩이 되라고 하는데 엠블린이 되게 당찬 여자여서 나는 첩으로 남기 싫다. 나는 왕비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혼을 계획을 했어. 근데 당시에는 왕이 이혼을 하려면 누가 허락을 해줘야 될까?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교황이 명분 없는 이혼을 허락할 수 없다면서 이혼을 시켜주지 않으니까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일으켜버렸어. 실제로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영국 교회의 수장은 교황이 아니다, 나다. 그러니까 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지. 그래서 탄생하게 된 것이 영국 국교회인데 영국 국교회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어요. 무슨 이름으로 들어와 있냐면 성공회가 바로 영국 국교회야. 영국 국교회를 만들게 된 거지.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엠블린이랑 비밀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엠블린이 엘리자베스 1세를 낳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을 원하는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유산을 하고 하니까 화가 나서 엠블린이 실제 그러지도 않았는데 간통을 저질렀다면서 죽여버렸어.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도 마치 사생아처럼 키웠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결혼이나 아니면 뭐 이런 생활에 대해서 어떤 따뜻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상태로 자라나게 됐던 거지. 그래도 엘리자베스 1세는 통치를 정말 잘했어요. 이 엘리자베스 1세가 남겼던 유명한 업적 중에 하나가 당시 에스파냐에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무적 함대가 있었어. 이 무적 함대도 무찌르게 되면서 해상권도 장악하게 되고 해상권을 장악하니까 식민지가 여러 군데 생기게 되면서 식민지를 경영하기 위한 회사인 동인도에서도 엘리자베스 1세 때 만들게 됩니다. 가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필리페 2세와의 대결에서 무적 함대를 막아냄으로써 왕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엘리자베스 1세에 대한 업적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3번에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요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근대 시대는 이제 어떤 시대냐면 왕을 시민들이 끌어내리는 시대야. 언제까지 사실 왕이 국가를 통치하는 시대가 이어지리란 법은 없잖아. 시민들이 시민혁명으로 왕을 끌어내리면서 모든 시민들이 주권을 가진 근대적인 국가로 나아가는 시기가 바로 근대 사회였고 사실 경제적으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어. 여러분 산업혁명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무슨 무슨 산업하면 여러분 뭐 붙일 수 있어? 뭐 패션 산업, 음식 산업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돈을 벌어들이는 산업의 단위가 엄청나게 커진 거야. 더 쉽게 생각하면 논이었던 곳에 공장이 들어서고 그리고 기계가 등장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을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던 시기였지. 근데 생각해봐.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면서 자본주의가 완성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점점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 재벌기업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잖아. 아, 한국가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재벌기업이 나오면 사실 아무리 물건을 만들어서 많이 팔아도 그 나라 안에서 다 소비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거든. 그럴 때는 이 남는 물건을 팔 어디를 개척할 생각을 할까? 식민지 개척 시대가 열린 거야.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거기를 식민지 소비시장으로 만들어버렸던 당시의 시기도 근대 시기였고 그걸 제국주의라고 하지. 사실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지. 너도 나도 이 식민지를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현대사로 넘어오면 세계의 한 축 한 축이 형성이 돼서 서로 패를 갈라서 싸우게 되는 세계의 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세계대전이 1차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까지 이어졌어. 여기서는 2차 세계대전을 설명을 해주면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은 1929년 일어났던 세계경제 대공황이야.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내지만 공통적인 것은 물건을 찍어내는 걸 우리가 생산이라고 하잖아. 근데 물건을 엄청 많이 찍어내는데 이거를 살 사람이 없는 거야. 생산이 소비량을 훨씬 더 능가하게 됐어. 그럼 안 풀리는 물건 가격은 어떻게 될까? 물건 가격 올라갈까? 폭락하게 되겠지. 아니 물건이 안 팔리니까 기업에서는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중에서 제일 큰 비용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잘라.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하고 미국의 막 증시를 보면은 주식이 막 90%까지 폭락하게 돼.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줄도 사느라고. 이게 근데 한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이 찍어낸 물자를 소비시켜야 되잖아.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기반이 탄탄하지 않았었던 당시에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 같은 나라는 뭐를 선택했을까? 식민지를 만들어서 팔면 되겠지. 그럼 식민지를 만들려면 뭐를 해야 돼? 전쟁을 해야 돼. 이거를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를 선택을 했던 거야. 당시에 독일에서 등장을 했던 당이 국가사회주의 당이라고 하는 나치 당이었어. 그걸 이끌었던 인물 누군지 알아? 히틀러. 히틀러가 등장을 했을 때 독일 사람들은 열광을 했어. 왜냐면 독일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던 말을 들려줬거든. 사실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도 패전한 국가였어. 그러니까 나라가 개털이 되고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패배의 의식도 굉장히 심했겠지.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때 당시에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에게 말했던 메시지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가 독일 국민은 열등하지 않다는 거야. 1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진 건 우리가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유태인들이 나쁘기 때문이라 그랬어. 유태인들이 중간에서 스파이 짓을 하면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 독일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과 패배감의 그 미움을 다 유태인들한테 돌려버린 거지. 두 번째, 우리가 막대하게 진 배상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 아, 다른 나라에는 1차 세계대전 일어났을 때 독일한테 피해를 받으면서 피해받았던 것들에 대한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독일이 그거를 갚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그럼 그 나라들이랑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얘기 했던 거랑 마찬가지고, 전쟁에 필요한 비용은 누구를 통해서 얻으려고 했을까? 유태인들이 돈이 많았잖아. 유태인들한테 착취를 하려고 했던 거지. 유태인들에 대한 차별 정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어. 처음에는 일정 시간에는 유태인들은 어느 레스토랑에 입장을 할 수가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아예 포로 수용소로, 아우슈비츠 이런 수용소로 끌고 가서 노역을 시키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비극이 벌어졌던 거지. 1939년에 당시에 폴란드를 침공한 거를 기점으로 해서 히틀러의 당시에 독일군은 거의 전 세계를 장악해 갔어. 당시 독일군의 제복을 공급했던 곳이 휴고보스였거든. 휴고보스 알아? 그 남성복 브랜드. 그때 휴고보스에서 독일 제국 군복도 공급을 하고 하다가 나중 독일이 패전하고 나서는 그 창립자가 사과문도 발표를 하고 사업 운영권도 박탈당하게 되고 이렇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 어쨌건 이 과정 속에서 히틀러는 유럽 전역을 거의 장악했어. 1940년에는 유럽의 심장부라고 하는 프랑스의 파리도 점령했어. 파리 외곽에 비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 비시의 괴뢰 정부, 친 히틀러 정부를 세운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 정권을 세운 거지. 파리를 점령을 했어.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했었던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이 여기에 계속해서 저항을 하면서 영국으로 넘어가서 망명정부 레지스탕스를 세워. 영국의 망명정부를 수립하는데, 당시에는 장군이었고 나중에는 프랑스의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거든. 프랑스 가면 여러분 무슨 공항이 있냐면 샤를 드골 공항이 있어. 드골 장군이 영국으로 넘어가서 망명정부를 세워가지고 히틀러에 계속해서 저항을 했지. 이 상황에서 프랑스의 작가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그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을 틀어준 거야. 여러분 다 알죠? 운명교향곡 따다다다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근데 그거를 들은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렸대. 따다다다가 모스보로는 따다다다를 치면 V가 나온 거야. 왜 백년전쟁 시기에 나 괜찮아 살아있어를 보여줬던 V의 상징이 이 모스보로 사람들한테 들리게 되면서 당시 V 열풍이 막 불게 돼. 당시 영국의 이 처칠 수상도 TV에 나와가지고 V자를 표시를 하게 되고, 사람들도 인사할 때 진짜 그때 당시 영상법 이렇게 인사해. 만나면 V. 그리고 머리핀도 V로 꽂게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싸워보자 라고 하는 전의를 다지게 되지. 결국에는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파리가 해방돼. 그리고 45년에는 독일이 항복하게 되지.
독일이 항복하고 난 다음에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 터져서 그 다음에 일본이 항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전쟁의 와중에서 사실 나오게 된 게 환타가 나오게 됐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코카콜라는 어느 나라의 음료야? 미국의 음료잖아. 근데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 쪽을 지원해주는 나라였어.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당시에 콜라를 엄청 좋아했는데 독일에 있는 콜라 공장의 원료랑 이런 걸 다 빼버린 거야.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콜라를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가 없으니까 히틀러가 콜라를 능가하는 걸 만들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게 환타였어. 그래서 색깔도 콜라는 검정색이고 악마 음료니까 환타는 막 주황색의 판타지아 느낌을 주게 하면서 만들자라고 하면서 이제 환타를 만들게 된 거지. 이 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독일의 패배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의 현대사가 마무리되는 내용이 요쯤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제치는 기억기간 동안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마찬가지로 22학년도 수능 문제인데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기가 어려울 거야. 선생님도 짠! 이렇게 들었더니 풀리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얘는 잘 안 풀리는 게 다른 배경 지식이 있어야 풀릴 수 있어. 프랑스의 수도 파리가 점령됐던 시기가 1940년부터 44년까지 이 히틀러 독일한테 점령됐던 시기를 뜻하고 그 시기에 볼 수 있는 것은 영국에서 저항운동을 벌이는 드골의 참모를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 우리 세계사에서 각국사랑 중국사를 제외하고 서양사랑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은 보셨어요. 뭐 본격적으로 사실 수업 딱 들어가서 이런 내용만 배우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다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막 배울 때 엄청나게 어렵고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배우는 다기보다는 사실 접근을 하면 넓은 세계적인 범위에 대해서 배우기는 하지만 정말 그 지역과 역사,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배우고 솔직히 선생님은 세계사를 배우지 않으면 교양을 쌓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내용 들어와서 훨씬 더 즐겁게 공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앞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른 강의에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수고하셨어요.